마트에 뭐... 사람 많이 왔네. 사람 많이 왔어. 아따 뭐 마트 오니까 기분 좋네. 그래. 어이, 내가 마트 왔으니까 마트로 이행시 한번 해볼게. 문 한번 띄워줘. 자, 마. 마을 사람들. 트. 트럭 들어와요. 나랑 결혼하고 싶어하는 모습 아들 많이 왔냐? 야, 진짜. 나는 전 세계 국밥을 유통하는 유통이다. 노사준가. 나오기 전부터 트럭이 뭐야? 트럭이 건방지게 이게 진짜. 미치겠네. 아 근데 또 이렇게 마트는 또 왜 오셨습니까, 형님? 내 꿈이 뭐냐면 여보리가 딱 생기면은. 마트에서 딱 장 봐가지고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막 해줘. 약간 이게 내 로망이야. 내가 오늘 여보를 찾으면 내가 마트 갈 거야. 신혼부부처럼 그렇게. 아 그렇지. 그래서 또 이렇게 또 주르륵. 그렇지 그렇지. 약간 편하게 입고 가야 되겠다. 맞아. 야 누가 포카리 뚱캔이래. 야 포카리. 포카리면 포카리 뚱캔은 뭐야. 야 잠아 누가 인사이드 아웃의 슬픔이래. 이거 약간 이거 좀 귀여운 거. 이거 좀 귀여운 거잖아. 야, 이 정도면은 얼마나 슬픈 거야? 미치겠네. 대성 통곡이야. 야, 너네가 지금 패션을 몰라서 그러는데 네. 헐리우드 가면은 배우들이 약간 이렇게 편하게 트레이닝복 입고 다닌다니까. 누가 잭블랙이래? 누구야? 그래. 야, 나는 잭블랙이어도 괜찮아. 근데 나는 내 여보리는 제대로 된 사람을 나는 찾을 거야. 오. 내 여벌이, 내 이상형은 네. 약간 마트 같은 데 갈 때 너무 꾸미고 하면 좀 별로야. 그죠? 여성분들 그죠? 아, 그죠? 약간 꾸안꾸. 아.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 그냥 편하게 그냥 입었는데 멋들어지는 애들. 그런 애들이 매력 있잖아. 그죠? 야, 누가 고기 꾸안꾸래. 야, 무조건 우리 형님은 고기 꾸야! 뭐야, 이거? 안꾸는 없어! 포카리 샜다, 포카리. 야, 이혼 음료인데. 저 죄송한데 이거 되게 아름다운 코너예요. 한 여성이 결혼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그런 아름다운 코너인데 이렇게 다 얼어붙어 있을 거면 앞에 왜 앉아 있는 거야? 뒤로 가 앉든 앞에 앉아 가지고 이렇게 두 손 모으고 이러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아냐? 남성분들. 내가 기분 좋게 해 드릴게. 오케이. 여기 지금 소품 보이죠? 이거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 뭐야? 자, 아, 선물이 여기 많이 있는데 자, 여기서 하나 고르면 제가 드릴게요. 어떤 거? 몇 번째 거? 어떤 거? 요거? 오케이. 원 플러스 원입니다. 오! 오! 라면 하나에 뭐야, 진짜로? 라면 하나에 진짜로? 진짜로? 야! 우와! 야! 야 대박! 골랐네! 어떤 거? 요거, 오케이? 투 플러스 원입니다. 두 번! 오케이, 요거 두 개에 진짜로? 요거 하나 드릴게요. 와! 대박! 드릴게. 그리고 또 우리 세 번째 줄 오빠. 어떤 거? 요거 두 번째 거? 행사 상품입니다. 오! 증정품을 받아가세요. 야! 오! 요거 하고 증정품으로 나지. 한 분은 안 돼요. 한 분도 안 돼요. 가지고 가. 이게 뭐야, 아니. 야 지금 이게 야,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이런데 지금? 아니 어떻게 상품보다 증정품이 더 커? 야! 그만해. 그만 놀려. 아,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솔직히 가발 쓰고 이렇게 무대에서 재미있는 모습 보여 드리다 보니까는 이러는 거지. 저 사적으로 나가잖아요. 허영재보다 인기 많아요. 아니 실제로 사적으로 술 한잔 먹으면서 사람 만나면 내가 인기 더 많다. 그래 안 그래? 와 나 미치겠네. 잠깐만 그러면 진짜로 그럼 오늘 댄스 배틀 한번 해? 아니 웃음기 싹 빼고 해? 댄스 배틀 해? 오케이 잠깐만 조용. 오케이 기다려. 그러면 야 나는 솔직히 자신 있거든? 너가 마음에 드는 분 한번 지목해가지고 그분 올려서 누가 더 괜찮은지 한번 대결해. 누구? 어디? 세 번째. 여기 맨 앞줄에 이분 몸 좋으신 분? 오 잘생기셨습니다. 야 너 올라오라는 얘기 안 했는데 왜 먼저 일어나? 아니 되게 야 아니 너 미치겠네 이거. 너 왜 일어나는 거야? 너무 좋아하네. 너 옆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여자친구예요?
여자친구 있는데 지금 자연스럽게 지금 너 아, 어, 가, 어, 올라오세요. 우선 올라오세요. 오케이. 오. 야, 다시요. 야, 씨, 다시요.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자 갖고 오시고 저희가 어, 의자. 어, 영지 씨도 나오시고 이게 뭐냐면 의자, 의자. 저희가 그냥 춤을 춰줘 누가 괜찮았냐라고 하면은 약간 영지 씨가 어, 말도 안 돼 이럴 수도 있어. 그래서 저희가 심박수 기계를 손가락에 끼우고 실제로 이분의 심박수가 올라가면 이기는 거예요. 야, 너 벌써 왜 두근두근 하는 거야 지금 아직? 보통 가슴 왼쪽에 있지 않나요? 여기를 지금 정신 나간 거야. 벌써 정신이 나갔네. 정신 나갔어. 오케이.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자, 여기 이제 체킹 체크가 되고 이제 심박수 올라가는데 중간에 빠지면은 또 이게 멈추니까 계속 잘 끼고 계시고 본인은 그냥 보고만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 아이. 보시면. 어, 근데 생각보다 어. 괜찮네. 영지 춤 렛츠 고. 먼저 뭐 가, 그러면은 카라 컴백하니까 카라 노래 가요? 오케이 감독님. 야 이거 야 뭐 안 했는데 벌써 올라가. 카라만 들었는데 왜 이래? 카라만 했는데 이게 미쳤나 진짜. 음악 주세요. 와 여자친구 볼 때보다 너 117까지 올라갔어. 야. 근데 나 자신 있다. 음악 주세요. 어 뭐야 뭐야? 야, 야, 뭐야? 너 이 정도면 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뭐야? 야, 뭐야? 야, 야 봤지? 어이. 봤지? 봤지? 야, 와. 이게 기계가 말해주는 거 봤지? 아니, 117, 야, 너 지금 터질 뻔했어. 야, 누가 몸무게 나온 거래? 그만. 분위기 다 뛰어났는데 왜 그러는 거야? 죄송합니다. 그는 원래 저희가 엔딩에 두 명을 뽑거든요. 한 번에 기회를 더 줄게. 여기서 또 넣으면 이거 100% 여자친구 오늘 혼자 돌아가요. 오. 아시겠죠? 기회를 한번 줄게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한 분을 저희가 뽑아서 이분과 허벅지 싸움을 해서 너가 이번에 지면 너는 무조건 무조건 내 여부를 되는 거 오케이? 네. 오케이 좋았어. 자 이제 한 분만 더 희생하면 됩니다. 자 독박을 지금 올라오시는 분이 독박을 쓰느냐 아니면 운명이냐 둘 중에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벌이 후보는요? 자, 몇 번 너 나와라고 외치시면 됩니다. 자, 103번 너 나와. 어디 있어요? 오! 오, 여기 와. 오, 나와. 오! 오! 괜찮아. 싸움 될 건데. 아니, 좋아. 여기. 오. 좋아. 103번 맞죠? 올라오세요. 어! 올라오세요. 자. 어, 일행 아니에요? 와, 가까이 있었네. 자, 요거 한 판으로 폭죽 터지고 징치고 끝납니다, 여러분들. 자. 자, 어떻게? 자, 과연 유통 이국주의 여벌이는 누가 될지. 와, 준비 시작.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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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